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최상병 특검 통과를 촉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속히 처리돼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기한 내 숙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최수군 상병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9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아직도 사법부로 넘기지 못한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 측면에서 낙제 수준입니다. 공수처, 경찰의 낙제 수준 수사 역량과 의지에 국민 4명 중 3명은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검토하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숙제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수사 부진아들에게 똑같은 숙제를 다시 내주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공범이 되겠다고 국민의힘은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 외압의 주범 윤석열 정권은 런종섭 도주세사 쇼, 귀국쇼, 사퇴쇼로 국민을 기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월 10일 총선에서 따끔함을 넘어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심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수사 외압의 통신기록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증거인멸까지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틀 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당 중진들에게 전달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직자가 이렇게 키울 일이 아니었다며 말을 더 잇지 못하더군요. 맞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이제는 가래로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또 놓치면 이제는 한강 철교로도 막지 못합니다. 최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 규명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정부 여당은 무시했고 처참하게 심판받았습니다. 이 일로 정권을 넘어 여당의 존립을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대통령 권력은 유한하지만 국민 주권은 무한합니다. 주권자의 심판을 받고도 두렵지 않다면 64년 전 4.19 혁명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하는 것이며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매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라앉는 윤 정권에게 보수 이념을 저버리고 당의 명운을 걸지 않기 바랍니다.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 야6당에 촉구합니다. 여당의 외면 속에 최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꼬박 180일을 거쳐 4월 3일 자동부의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통신기록 증거인멸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뻔히 보이는 여당의 못된 짓에 망설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법 5월 2일까지도 갈 것이 없습니다. 자동 부의된 안건을 한 달 동안 처리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180석을 갖고도 한 게 뭐가 있냐는 국민의 질책을 회기 마치는 날까지 들을 작정이십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 한 최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런 종섭쇼, 당신의 그 얕은 수에 놀아날 만큼 국민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위대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향한 무모한 도전에 계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군말 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9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원철 감사합니다.